오늘 시편 53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없다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증명하려 하지는 않죠. 그 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가치 기준이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으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자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이며 이것이 곧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적 지각이 있어야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이 시편 53편 다윗의 고백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아본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목마른 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참 생명수를 찾는 자며 예배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였죠.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고 참 예배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록 목적인 것이죠.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심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그런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시와 찬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되고 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일이죠. 악인들은 떡 먹듯 쉽게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제야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을 마음대로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떡 먹듯이 악인들에게 먹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은 도적같이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제사 드릴 때 그 어린 양과 같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지금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악인들이 떡을 먹듯이 잡아먹히고 피를 흘리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찬양하며 내게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